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제가 다음 주 찬양전도 집회를 이렇게 몇 달 전부터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대하며 찬양을 하나하나 이게 토시하나 이런 것도 여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부르는 찬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 이렇게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가 계속 그거 예, 그 임내송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그러느냐. 임한 사람에게는 임하달라고 하는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그 말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주님의 성령에 아직 안 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하는 것이니 예, 이해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누구에게 한번 들어놓으면 제가 오늘 확 바꿨잖아요. 금방. 그걸 목요일 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임내송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지도자가 아닌 길이라고 하면 얼른 돌아서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3년 지나가고 있어요. 이곳에 온 지 여기서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꾸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걸 한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광야 40년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 길이에요. 근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왜 그러냐?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애굽에서 알았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복주는, 자기들을 번영케 하는, 자기들에게 씨를 많이 주는 이런 것으로 그들이 인식을 했는데 예.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를 율법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어느 일을 벌렸냐면 금가락지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관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동안 애굽신은 송아지였거든요. 송아지는 뭐냐? 복주는 신이에요. 번영케 하는 신이에요. 잘되게 하는 신이에요. 이게 땅에 있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것은 종교관이 뭐냐?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자 하는 게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관을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의 제1성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할 신은 형상이 없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어느 얘기를 들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교회에서 형상을 십자가까지도 사실은 어떤 분들 또 저도 뭐 공감은 하지만 이런 십자가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물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교회 안에 없는 교회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있으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뭔가 이 눈이 보이는 것에 항상 나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형상이라든지 무슨 어떤 형상이든 만들면 안 돼. 그거를 꼭 마음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붕어, 금으로 된 금붕어 장신구 혹시 보셨죠? 그 붕어도, 금붕어가 아니라 붕어도 뭐를 상징해 주냐면 그 복을 주는 상징물로 또 그거는 지금 낯설은가 본데 두꺼비. 두꺼비도 뭐 집에 이렇게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게 다 뭐냐면 그런 것이 우리 집에 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마음을 뺏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원지나 해외 유명 유원지를 가서는 기념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겁니다. 기념물이라도 어떤 거라도 있으면 누구 불러다도 다 주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어디 여행을 이렇게 가다 보면 동해 속초를 가다 봐도 지금 있는 경춘고속도로 말고 옛길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인제 거의 다가가지고 우측에 뭐가 있느냐면 이 나무로 만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휴게소에 들어가면 나무로 된 모든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왜? 주인이 음산한 사람이고 어둠 속에 깊이 있는 사람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사로 보지 마시라고요. 들어가다가도 아 여기 아니구나.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문 아래에 덮어 씌울 것도 아니고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사단은 우리를 땅에 묶어두려고 하고 땅에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해. 양주시에 묶어두려고 그래. 내가 시장 되면 내가 양주시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현수막 내가 봤어요. 오늘 차은행하면서도 누가 써놓은 현수막인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양주시를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가 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도 좋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장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기를 어디서 낳느냐가 중요한데 어디에서 낳으면 현금 1,000만 원을 준대요. 거기 전입신고 해놓고 어느 정도 살면 몇 달 동안 살고 살면 1,000만 원을 준대요. 아기 낳으면. 글로 이사 갈 마음 계시나 본데 몇 명이 몇 분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 아브람도 하는데 뭐 나도 뭐 사라보다 나이가 젊은데 네.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런 지방자치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소멸되어 있는 그런 읍, 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남에 그러니까 저기 전남 영암인가요? 나중 거기는 어떤 거가 있냐면 아파트를 그냥 주는데 젊은 사람들 월세가 10,000원이에요. 네. 월세가 10,000원이라니까 새 아파트. 네. 그게 다 뭐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으로 오라는 거지. 이게 다 세상 일들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1절 제9시에 기도 시간이야. 제9시 기도 시간은 제가 제9시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시간을 얘기할 때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시느냐면 유대인 시계, 유대인 시간으로 볼 때에 몇 시에 달리세요? 유대인 시간에 제3시에. 그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에요. 예수님이 우리 시간 오전 9시에 달리셔서 3시간 뒤에 몇 시? 12시. 그거를 제6시. 정오예요. 12시면 해가 제일 밝을 때, 쨍쨍 뜰 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그러니까 제3시에 오전 9시에 우리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제6시, 12시 정오 6시부터 모든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해가 눈을 감아요. 해가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한밤중처럼 더듬을 만큼 흑암이 드리워졌어요. 놀라운 거죠. 낮 12시에 금음날처럼 깜깜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제9시부터 시작하여, 아니 제6시부터 시작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그게 제9시예요. 예수님이 제9시에 운명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게 오늘 우리의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안식교, 신천지, 안상홍 요 집단들은 율법적 신앙을 강조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날 우리 과거 삼승비전 구교회에 있을 때 차량 운행하다 보면 차가 없어요, 마당에. 왜? 토요일날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기억을 다시 한번, 율법적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은 매력이 있어요. 율법적 신앙은 뭐가 있다고요? 힘은 드는데 매력이 있어. 왜 매력이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 흘리고 물과 피를 쏟고 힘들게 난 나는, 그래서 내 새끼는 뭐예요? 그래서 앞에 붙더라고. 거기 오은이 형이가 진행하는 프로를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어디 속에서 나와서? 내 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잖아요. 요거를 갖다 놓으면, 아, 만약에 누가 갖다 놨어.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현 암흑의 권사님은 계속 들어오면서 이거 버쳐 먼저 보여. 떡잎이 진 게 있나. 그래서 다 따주고. 그래서 저기 작년에 꽃이 제일 오랫동안 피었던 저거를 지난 금요일 날인가 다 분갈이를 했어요. 거름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 올해 더 많은 꽃을 피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람은 내가 수고가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면 관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율법신앙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매력이 있어. 내가 수고하면, 수고해놓고 어떤 걸 기대하느냐,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했어 이거, 너무 잘했다. 아니 너무 잘 깎았다. 아니 떡잎 하나 없이 이렇게 잘 깎고. 아, 오늘 누가 음식한 거야? 너무너무 맛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그거에 관련된 사람은 그 귀가 뭐해져요? 호강하는 거지. 그렇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가는 거. 자, 오늘
조금 시간을 이렇게 내셔서 한두 시간 좀 시간 내셔서 점심 늦게 드셔도 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 좀 일찍 끝나니까. 우리 그날 다음 주일날 그 나눠드렸던 손톱깎이 세트 겉에 그거를 지워야 되는 일을 아세톤으로 지워야 될 작업이 한 있어요. 여러 명이 하면 금방 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드릴 건데 한 좀 돼요. 수량이 우리가 몇 명이만 하면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즉 내가 무언가를 내 손이 단 거를 사람들은 계속 관심 있고 기억나고 저도 이게 그 찬양 나오는 거를 우리 몇몇 목사님들한테 갖다 드렸거든. 그래서 꼭 들어가면 그 입구에 놓은 우림교회 같은 경우는 현관 입구에 놨더라고. 들어가면 항상 틀어져 있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래 잘 사용했구나 좋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교회 가서는 안 사용해. 옆에 놓고 휴대폰 공기계로 음악을 틀어놨더라고. 아, 이 교회는 이거 필요 없는데 괜히 갖다 줬나 보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돈으로 헌신을 했든 뭐를 했다면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사는 날 동안에 한두 번 들어봤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그마한 거라도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제90 기도 시간 예수님이 임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처럼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모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절 앉은뱅인데 언제부터 앉은뱅이에요? 나면서 앉은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나면서 앉은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 어이구 어려운 답을 그렇게 빨리빨리 아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잘 보세요. 그 얘기는 부정한 거예요. 다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 그러잖아.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등장시켰느냐? 이 사람은 저주의 땅에 태어나서 저주를 받아 땅깡아지처럼 땅에 붙어있는 거예요. 앉은뱅이라는 건 뭐예요? 붙어있는 거잖아요. 방바닥에 붙어있던 무슨 뭐 붙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얼른 레위기 11장 20절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1장 20절 잘 들어보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날개는 있어. 근데 기어다녀. 너희에게 뭐하니? 그러니까 날개도 있는데 기어다녀. 여러분 어느 그 시골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을 이렇게 붙은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날라다니는 닭 잡아줍니다. 백운계곡 넘어서 광덕계곡으로 내려가다 보면 화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왼쪽에 그 현수막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까지 전에 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 2년 전에. 날아다니는 닭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시는 통닭 치킨 시켜서 드시는 거는 날개는 있는데 그들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뭐 한 거야? 아니 드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드셔요 지금도. 이건 율법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니까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뭐 하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로망이냐면 여러분들 속초에 아니면 유원지 그 바닷가든 어디든 카페든 가보면 천사의 날개처럼 하얗게 해서 탁 형상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해서 뭐해 항상. 그러니까 무슨 로망이냐면 나도 날 수 없을까? 그거 부른 찬양 저기 2080 아니 뭐 그거 5080 5060인가 4080인가 그런 복음성과 가요도 있어. 만약 내가 천사라면 날 뭐 그런 거 있어.
이거 60, 80년대 나온 노래인데 그걸 잘 모르시나 보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면, 날개를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면 가증하다. 21절,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뭐 하는 다리가 있어? 곤충 중에 뛰는 다리가 있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방아깨비. 그 긴 다리 두 개를 잡으면 그 방아를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방아깨비라는 거야.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다리 많이 부러뜨려 봤어. 그래도 무슨 뭐 박씨 물어다 주진 않더라고, 방아깨비는. 이거예요. 뛰는 다리가 있는. 그래서 그 메뚜기과는 뛰잖아요.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이거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뭐하여 먹을지니. 그리고 22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맷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뭐예요? 그래서 동남아 어디 가보면 귀뚜라미 큰 거, 그것도 뭐 튀겨서 먹고 막 이런 거 파는 거 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 있죠? 라오스도 있어요? 예, 있어. 그리고 귀뚜라미 튀기는 거 파는 것도 있고, 또그뭐 우리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전갈도 튀겨서 팔아요. 중동 가면 전갈도 튀겨 팔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바퀴벌레도 튀겨 먹는 나라가 있어. 그거는 커요. 우리가 보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커. 그 맛있다고 먹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 그거 친구로서 어떻게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뛰어다닌 다리가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 그냥 우리가 우리 민족이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인상 쓸건 없어요. 아 그들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2절 곧 메뚜기야 이걸 먹으려니와.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뭐하니. 이건 안 된다 이거야.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것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본문 다시 사도행전 3장 1절로 가보면 그 1절에서 2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러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다리는 있어요, 앉은뱅이들도. 맞지요? 근데 못 걸었어. 그러면 레위기 11장 말씀으로 하면 뭐한 거예요? 가증한 거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야. 대부분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은 그들의 직업은 늘 제가 살면서 보니까 대부분 깡통 하나 들고 60년대, 70년대는 깡통 들고 역전 앞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많고, 여기 의정부 제1시장에서도 앉은뱅이도 아니고 이제 아마 사고든 뭐 소아마비든 해서 타이어 궁덩이에다가 깔고 이렇게 바구니 하나 쭉 밀고 이렇게 또 이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던져주는 걸못 보셨죠? 살면서요. 전철 옛날에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런 불행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 이제부터 만나면 돈 1,000원짜리 내주세요. 아셨죠? 예, 돈 1,000원짜리 내주시면, 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앉은뱅이 된 자, 그러면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인여? 가증히 여겨. 부정하고 가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구걸하죠. 돈한푼 줍시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면서 연보성을 2년 전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5절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번에 노방전도 찬양전도예요. 그냥 찬양만 하면 돼. 그리고 물티슈 1,000개를 시켰으니까 찬양 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를 주변에 지나는 사람 나눠만 주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찬양할 사람 따로 있어. 없으면 좋은 자리도 할 거니까. 네. 또 온다고 예산에서도 그냥 오신다고 그랬고 서울에서도 목동에서도 막 오신다고 원근 각처에서 오셔. 그러면 양주시가 삼순동이 먼 것도 아닌데 날 못 가요 목사님. 그러면 엄청 섭섭하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거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그 앉은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 거를 주목하고 있어.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돈 한 동전 한 입 던져주려나?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거예요.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뭐예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 저 그렇게 물질 많지 않아요. 없는 건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고 바라봤는데 베드로는 은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우리가 28일 날 여기 하늘물 공원 바로 여기서 걸어서 5분이면 갑니다. 그 하늘물 거리에서 찬양하고 할 때에 봐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그럼 열매 맺고 안 맺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는 해야 돼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까지는 우리 몫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4월 28일에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과거 비전교회 출신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주저앉는 사람이 누구처럼? 앉은뱅이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라서 이 말씀 증거하라고 성령이 저에게 감동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 들은 거예요. 주저 못 거는 거 날개가 있는데 다리가 있는데 못 걸어? 땅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땅에 붙어 사는 모든 것들 물고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뱀장어 좋아하시나? 장어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다 부정한 거예요. 왜? 물 밑에 붙어 살거든.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봐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숫기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제목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러면 역사는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네가 구하는 은가금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뭐냐? 나한테는 예수가 있거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걸으라.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뭐를 얻었어요? 힘을 얻고 8절 한번 더 읽읍시다.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가증한 자가 무슨 말인지 알죠? 가증한 자가 불결한 자가 한 번도 땅에서 뛰어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가증한 이 모든 부정한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것에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안드로포스 위를 보고 걷는 자 이게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뜻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라버에.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어둠의 영에 눌려서 어디를 바라보고 산다?
땅을.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어디다 잡아두려고 한다? 땅에. 땅에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공약이나 세상에서 나는 모든 TV에서 나오는 모든 CF나 이 모든 거는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찬양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니까. 예? 아이고 오늘 아이고 좋은데 같이 가자. 그래도 나는 안 돼. 땅에 붙으면 가. 그런데 뛰어야 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저 저주아래 있는데 저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찬미를 하지?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뭐 하는 사람이야?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뭐 하겠어요? 기하며 놀랬어요.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늘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는 땅에 붙어있으면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와서 찬양했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땅에 붙어있는 거 다리가 있는데 못 걷는 거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거 이건 부정한 거니 가증한 거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걸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갈 집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퇴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설교했습니다. 퇴근할 출근이 기뻐요 퇴근이 기뻐요. 인생의 출근 날 때 저 아이들이 머무를 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아이고 그래도 머무를 때가 좋은 거란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사나 봐. 세 분밖에는 끄떡끄떡 안 하고 나머지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저 나이대가 여러분들 지금 7, 80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최고 좋았던 때가 저런 나이대예요. 왜? 쌀 걱정을 해. 뭐 입을 걱정을 해. 뭐 아침 때가 되면 아침할 걱정을 해.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제일 인생 가운데 좋을 때라니까. 맞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좋을 때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애팔자야 좋을 때 다 지나갔어.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땅에 붙어 살아니까 어떤 소식만 들리냐. 그러니까 계속 카페에 모여서 아줌매들이 모여서 그냥 라떼 먹으면서 라떼는 말이야 막 하면서 그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디가 좋다느니 저기가 좋다느니 다 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아유 요새 교회 안 가 너나 가. 이게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이 안 놔준다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기대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춰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에?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심고 물만 주면 돼.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딱 가다가 당신은 지금 그런데 그걸 발걸이 멈추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 예?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뛰고 걷고 위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창세기 말씀을 좀 보시면 세 군데를 볼 거예요. 다 세 군데 나왔죠. 아브라함이 175세의 향년이 돼서 다 수가 높고 그래서 수는 장수를 얘기하잖아요. 오복 중에 수, 수를 누린다. 그거는 오래 사는 거예요. 175세를 사는데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어디로 돌아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 아론도 열조에게로 돌아가. 오늘 우리들도 가야 할 곳이 우리의 본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막 둥지 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항상 땅에 붙어있지 않게 한다니까요. 땅에 붙어앉아 있으면 우리 말들이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급해요 안 급해요? 하나도 안 급하다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봐. 하나도 안 급해. 하나도 안 급해.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 오늘 너무 신기한 얘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멤버에, 지금 멤버 돌아보세요. 멤버가 우리 평균 연령이 70 정도 됩니다. 60, 한 5, 6세에서 7세, 67세 돌아보면,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낮아진 건 있어, 몇 명 때문에. 우리 이수정 집사님이 우리 남편 경영재님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됐는데, 요 멤버예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번듯한 직장, 죄송합니다. 번듯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연금을 1,000만 원씩 매월 받는 분도 내가 볼 때는 없어. 몰라, 나 모르게 그렇게 하는지는. 근데 저희 교회가 최소한 한 달 유지하려면 5,600이 필요하거든. 저희 교회가 들어가는, 운영하려면. 근데 이 멤버 갖고 지금 3년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걸 쉽지 않아요. 우리 김윤식 장로님이 천년초 팔아서 무슨 대박난 것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네. 먹고 살 만큼만 주신다고 부인 권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가는데 우리의 기운이 지나요. 어디를 가느냐? 열조.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어디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브람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고 그래요. 아브람 품으로 들어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사로가 죽어 부자 귀신이 음부에서 하나님 나라 쪽을 바라보는데, 위를 바라보는데, 이제서야 지옥 가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자 귀신이. 누가 있어 거기에? 아브람 품에 누가 안겨 있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아브람의 품에 안기는 거를 막벨라굴에 들어갔다고 하고, 신약 성도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람의 품에 자는 자를, 먼저 자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살아서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 때 오시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 땅에 붙어있는 앉은뱅이는 그 상황에서는 천국을 못 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앉은뱅이는 구원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앉은뱅이처럼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날개를 달리고 다리가 있어서 걸어오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은 앉은뱅이가 아닌 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람처럼 찬양도 하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 여기 임하사. 찬양을 부르면, 저의 그 지금 60이 이제 넘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쳐보니까, 만 나이로 쳐보니까 60이 넘었더라고. 안과에 가서 이번에 이제 다 다음 주인가 최종적으로 이제 눈에, 아니 치과를 가는데 써 있더라고. 그 모니터에 재작년까지 50몇 세라고 써 있어. 근데 이번에 일주일 전에 가 보니까 60이 야.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60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아니 50몇 세 가면 그냥 저거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인사받는 게 뭐예요? 아이고
얼굴 참 좋으시네요. 그리고 안 좋을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내 인생이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은. 좋으시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짝 괜찮네 그런 얘기거든. 비결이 있어요. 뛰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것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누구처럼 돈 몇백만 원 줘가지고 얼굴 뭐 이걸 관리를 하고 막 뭐 한다더라 리프팅하고 아니 그런 용어가 있더구만. 에? 근데 그 한 사람보다는 더 좋은 거야. 아니, 어떻게 관리하냐고 묻더라고 사람이. 자기는 돈 주고 관리하는데 아, 목사님은 어떻게 관리하? 아유 얘기야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아, 그거 알려주면 안 되지.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을 첩으로 다려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그럼 찬양하면 뭐예요? 마음의 양약이야 그게. 마음의 양약은요. 여러분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 뼈를 마르게. 그게 공락은 걱정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요. 뛰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너무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뭐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열조기를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어요. 스가랴. 아, 그 전에 잠언서 바로 밑에 30장 15절 여기 봐요. 이것도 짤막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선옷이 있으니. 그 선옷은 이제 집에 가서 16절부터 읽으면 네 가지 선옷이 있다는 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거머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땅에 붙어있는 앉은뱅이 된 자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교회를 갖다 놓으면 다시 뭐 어떤 존재를 만드냐면 땅에 붙어 사는 존재로 다시 교회에 오면 또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지금 저거 하는데 이거 주세요. 이거 우리 이번에 양주에 새 아파트로 들려가려고 하는데 주세요. 다고. 그거를 다고 하는 거예요. 뭐다고. 이 경상도 말이에요. 무슨 충청도 아니요 어디 말이야 이게. 예? 무슨 말이에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 근데 그 두 딸 연이 거머리는 두 딸 연이잖아. 거머리인데 뭐. 두 딸이 그냥 뭐하냐면 눈만 뜨면 다고 성전 미문 안에 앉은뱅이 된 자가 뭔가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뭐예요? 타고. 근데 네가 달라는 건 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신앙이 다 그야. 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줬잖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거머리가 옛날에 난 모내기 해봤거든요. 그 80년대 초반에 신학교 들어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충청남도 논산 그쪽으로 가서 했어요. 아, 난 거머리 때문에 나는 정말 거머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 동동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낙게 다니는 거예요. 10% 동동한 게 그것도 살쪘어. 그거 한번 붙어놓으면 그 뛰기가 얼마나 이게 만지기 싫어서 뛰기가 싫더라고. 아세요? 한번 붙어본 저는. 그러니까 그 한번 억지로 뛰면 이게 얼마나 이게 흡착력이 좋은지. 그러면 종아리에서 피가 쭉 나는 거. 요 놈은 끝이 없어. 하여간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족하다 하지 않은 거를 성경도 비유로 거머리 얘기하는 거야. 만족함이 없어요. 족함이 없다 그 얘기야. 인생들이 계속 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이제 휘발유 값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를 때만. 지금도 우리 아들 보니까 그래도 박봉에 10원, 20원 싼 주유소를 찾아가더라고. 양주시청 앞으로 가다가 요새는 또 제일 광사동에 양주 제일 주유소 맞은편에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1, 2원 더 싼가 봐. 그래 이제 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 아들아, 네가 거기 찾아가는 기름 왕복 따져보면 10원, 20원 비싸도 여기가 난 그냥 괜찮은 거야. 아, 그래도 안 그렇다는 거야. 아, 그래도 안 그렇다는 거야. 참, 그런데요. 인생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런 데서 아끼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또 어차피 또쓸 때가 있어. 사실은 콩나물 가격은 깎지 말아야 돼. 채소 가격은 정말 깎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수공보다 농사 짓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에? 어디 가서 채소값 깎지 마시라고. 그냥 사서 드셔.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거덜 안 나.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런 것처럼 교회가 뭐냐면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잠언서 30장 15절이 생각나는 거야. 타고, 타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셔. 너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냐? 너 오늘 내일 쌀 먹을 거 없냐? 타고. 이게 뭐냐면 앉은뱅이 금이나 은이나 한푼 줍쇼. 한푼 줍쇼. 땅에 붙어 있는 거라니까. 이게 부정한 거라니까. 거머리가 부정한 거라니까요. 족한 줄 몰라. 스가랴 빨리 읽고 마칠게요.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이제 스가랴 선지자 보고 네가 뭘 봤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순금 등대가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순금 등대가 이렇게 등대가 있는데 촛불 켤때 이렇게 주발 같은 게 있다 그 얘기죠. 여기다 촛 꽂아 놓잖아요. 기억나시죠? 장식장에 가면 그런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처럼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어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내 주여 이게 뭡니까? 이걸 나한테 왜? 금으로 만든 촛대에 꼭대기엔 주발이 있고 거기는 일곱 그 관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능으로 되지 않으니까 오직 뭐로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읽은 것처럼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평생 살면서 아니 주일 예배 끝나고 다음 주일까지 오는 7일, 6, 7일 동안 예수 한 번도 안 부르고 사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귀한 이름이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섭이 와요. 혼자 어느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여러분 이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문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느냐고. 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돼. 왜? 딴게 붙어 있어요.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알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현장에 가고 현실이 닥치면 안 돼. 실험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제 목을 만져주세요. 설교할 때 헛기침 안 나오게 했어요. 마른 기침 안 나오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갈 때 되면 또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손주를 띄고 자녀를 둔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잘 키우라는 얘기는 교회만 마당만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계속 큰 사나 얘기 중에 큰 사나 내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이건 뭐냐면 율법 신앙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큰 산과 같은 거예요. 행위신앙은 큰 산과 같은 거예요. 네가 뭐야? 율법신앙.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하고 외치라는 거지요.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예수님의 은총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 스바리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 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일곱 금촌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번 더 볼까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촌대는 일곱 별이고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일곱 촛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보내신 자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큰 산 같은 세상에 있는 어떤 큰 산 같은 이거는 율법 신앙을 얘기했어요. 스가랴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커 보여요?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시면 평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4월 28일 여러분들 한번 오늘이라도 아직 마음이 갈까 말까 아니면 생각조차도 안 했던 분이 이 안에 계시면 정의용 목사님 지금 남원에 그쪽에 그 남원이 아니라 그쪽에 에? 고창 말고 장수에 계시는데 목사님 오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가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장수에서 우리 정의용 목사님도 오세요. 장수에서 오신다. 장수에서. 예. 그러니까 턱 밑에서 안 오시면 안 된다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